이걸 못 먹겠냐? 이거 먹고 라면을 끓여. 청하면 고은동길 23-8. 자, 건배합시다. 먹방을 위하여. 특이한 맥주. 이거 무슨 치킨이에요? 이름을 얘기해줘. 뿌링클 치킨. 뿌링클 치킨. 이건 고르곤졸라 피자. 이거는 뿌링 감자. 뿌링 감자. 이거는 빨간 소떡. 빨간 소떡. 이거 뿌링 치즈볼. 뿌링 치즈볼. 자, 우리 아기들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뿌링 치즈볼 먹어볼까? 대우고기 맞나? 치즈가 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치즈를 엄청... 따로? 치즈도 먹었는데 뿌림 치즈볼 맛이 맛있네요. 진심입니까? 우리 아기들 날 보지 말고 얼른 먹어요. 네. 엄마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도 뿌림 치즈볼을 엄마 다 안 뿌림 치킨. 쫄깃쫄깃해. 근데 아직 괜찮아. 따뜻한 게. 우리 이거 맨손으로 먹어야 돼.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그래? 감각이 없어. 그렇냐? 야, 이게 봐.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모여있는데? 너무 귀여워. 모여있는 게 너무 웃겨. 이게 다리 맞죠? 어.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양념 너무 많죠? 양념이 너무 진하니까 이게 그 맛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재선 아기의 닭돌비탕이 조금 토속적인 저한테 맞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들은 이게 더 나아? 그죠? 닭도리탕보다? 네. 저는 그냥 다 괜찮아요. 아, 근데 엄마 궁금한데 제가 지금 날개를 먹는데 날개를 먹으면 바람 피운다. 이런 얘기 있잖아. 목을 먹으면 노래를 잘한다. 왜 그런 거예요? 다는 사실인가요? 다는 소리예요. 다는 소리라고. 응? 목 바람 안 먹으니까 그런 거죠. 바람 피울 사람이 바람 피우는 거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지. 그럼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렇게 김치 머리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아, 진짜? 그거는 내가 안 먹었지. 머리 그렇지. 안 먹으니까 빨리 먹어 치우게 하려고.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도 그랬어. 복숭아 썩은 거 먹으면 이뻐진다고. 너무했다. 저는 어렸을 때 간이랑 천엽 먹으면 예뻐진다 그래가지고 엄청 먹어. 옛날 같으면 상상 못할 일이지. 수행자가 이렇게 막 닭고기 막. 그러니까요. 맥주에다가. 우겨부겨 먹고. 분별심을 갖춰 있을 때나. 근데 제 수행자들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이제 막 중독이 된다는 거, 중독이 되고 음식을 너무 탐하는 거, 이렇게 집착하는 거를 경계한 거지. 집착을 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런데 집착해서 빠지면 성욕, 식욕, 색욕 뭐 이런 데 빠지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거를 집착을 떨어뜨리고 그런 거지. 먹을 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한 아기들 있잖아.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아기. 저는 여기 아기들은 우동도가 너무 좋아요.
우리 아기 오돌뼈까지자 그럼 엄마의 오돌뼈도 준비해요. 좋아요. 아 근데 진짜 그 뭐지 엄마들은 저희가 이런 거 치킨 먹을 때 저런 거 남기는 애들은 부르주아 저런 것까지 다 먹는 애들은 부르주아예요? 그게 어딨어. 근데 어렸을 때 얘가 입이 좀 짧아서 잘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나 빠따스럽고 안 먹는 아이.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사주고 이제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밥을 안 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그때 생각을 별로 안 해봤거든. 근데 어제 어떤 아기가 질문 올린 거야. 조카가 밥을 잘 안 먹고 뱉고 막 이런 아기도 있는데 하면서 질문 올렸는데 내가 이제 그걸 읽으면서 어렸을 때 내 생각이 나면서 알았지. 무의식의 죽음의 공포가 있으면 먹는 것도 무서워요. 그게 먹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그 조카 아기가 유튜브에서 이 세상은 가짜다 그러니까 환상이다 꿈이다 뭐 이런 걸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기가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그거를 뭐 진짜가 아닌가 하다가 이제 그 이모 되는 사람한테 이모가 이제 그 글을 올렸는데 이모 이 세상 가짜 저기 꿈이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모는 머리로 알잖아 어른들은. 오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막 인정을 해줬더니 이야기가 훅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더 무섭지 않아요. 그래요 진짜. 밥을 더 안 먹고 막 그런다고 애가 왜 그러냐면서 호들어서 그런 거냐. 근데 호랑 무관하고 그거는 공포가 심해져서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심한 아기들은 밥을 잘 안 먹어. 먹는 것도 무서워. 그러면은 공부랑 살기랑 하나라 그러잖아요. 막 엄청 먹어도 말을 못 하는데 똑같지. 너무 무서워서 먹어도 되는 거지. 먹을 동안에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완전 대식가들 막. 되게 그 사람들은 그걸 되게 우월감으로 쓰는 게 결국은 마음으로 아예 인식이 안 되니까. 두려움 인정 안 하니까 나 안 들었거든 이러면서. 다 먹어 치우는 거지. 혜라 엄마네 집은 그런 막 음식 갖다가 막 전쟁이 나고 이런 건 없었겠네. 맞아 맞아. 왜? 저는 언니랑 동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김치찌개나 그러니까 맛있는 게 있으면 거의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빨리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으니까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밥 시간에. 근데 우리도 언제였냐면 어렸을 때는 안 먹었는데 조금 커서 성장기 때 한참 먹을 때 있잖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이럴 때는 다른 건 모르지만 맛있는 거 있으면 막 서로 먹으려고 하지. 아빠가 사온 통닭. 근데 이제 통닭이 이렇게 온전히 몸이 보존돼 있어. 그래서 이게 딱 찢어서 그대로 몸통치 가져와서 누런 이렇게 봉투에 넣어갖고 와. 옛날 통닭. 옛날 통닭. 그러면 우리가 싸울까봐 엄마가 그걸 해체해서 나눠줘. 그걸로도 되게 쟁탈전 왔어요. 다리가 두 개인데 사람이 셋일 때 언니랑 저랑 후진이랑 있으면 전 둘째니까 늘 뺏긴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꼭 하나를 쟁취했어요. 네가? 네. 그럼 누가 주로 못 먹었어 다리 하나가? 언니. 후진이는 남자라서 꼭 먹어야 되고 할머니가 늘 챙기니까. 보영이는 그래서 말랐구나. 아니에요. 다리를 뺏겨서 이제 말할 수 있다. 백해서 말랐어. 아니 언니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도 진짜 집집마다 다르다. 저희 집은 다리가 두 개가 있으면 저희는 언니랑 저랑 둘밖에 없는데도 다리는 항상 못 먹었어요. 왜? 엄마, 아빠. 어른 먼저.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도 피자를 혜라 엄마가 먼저 드셨으니까 이제 제가 피자를 먹어. 어른 먼저. 잘 봤지. 아니요 근데 저도 그게 있었어요. 우린 꼭 할머니가 수저를 들기 전에 절대 손을 들면 안 돼서 이렇게 색당 이렇게 이제부터 들썩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아기들도 나오기 전에 밥 먹지 마. 아침에 식당에 못 먹게 해야지. 맞아 당연히. 근데 또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본인들이 안 먹는다고 미루고 이제 우리 주고 가족들 맞아 할머니. 그러니까 지금 다리 얘기하니까 난 다리를 꼭 먹었던 것 같아. 첫째라고 엄마 아빠가 꼭 나를 먼저 다리를 줬던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엄청 사랑받은 다리의 상징. 그래서 내가 치킨 먹으면 꼭 다리를 먹는구나. 다리를 좋아하는구나. 어렸을 때 맨날 다리를 언니는 하나 먼저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다리랑 날개만 날개를 해놓으러 줘. 아 이거 다리랑 날개만 있는 거군요. 그거는 날개랑 다리만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목 아니었네요. 그 목 아니고 어디 갔어? 없는데. 그럼 뭘 먹고 목이라 그러죠? 날개 아니야? 다리였나 목이었나 봐요. 내가 아까 이거 양이 적다고 한 걸 취소하겠어. 너무 많은 거로 정정하겠습니다. 해라면 빨리 여기부터 드셔보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저 배부르기 전에 엄마가 드셔야지 저희 맞아 저희만 먹죠. 내가 안 먹어도 먹기 바래. 내가 터질 것 같아요. 배가 너무 불러서 지금. 내가 아까 이거 다 먹고 라면도 혼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취소예요. 옛날에도 맨날 그래서 배고프면 진짜 많이 먹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켜. 짜장면 짬뽕 뭐 이렇게 또 뭐 갈비 막 시킨 다음에 먹다 보면 이게 반도 못 먹잖아. 3분의 1 먹거든. 한 분의 1 남으면 딱 앉아서 고문시키는 그때 이제 남자친구나 막 이런 애기들한테 다 니네가 다 먹어야 돼. 얼마나 아까워. 다 먹여버려. 고문당하는 거지. 그 뭐지? 그 친구들끼리 먹으면 마지막에 하나 꼭 남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뭐지? 마지막에 먹은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고 막 살찐다 그러고. 근데 전 늘 마지막에 먹은 거 제가 먹었어요. 네, 언니들이 다 저 먹으라고 해서 전 좋다고 먹었어요. 그래도 넌 사람 잡신 게 괜찮아. 성공한 삶이야. 성공한 삶이야. 너무 성공이야. 전 되게 먹으면서 사랑받았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스럽게 먹잖아. 네, 그래서 되게 네. 먹으면 사랑받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먹으면 맞아. 어른들이 좋아하니까. 할머니가 진짜 그 남존여비 때문에 동생을 진짜 예뻐했거든요, 남동생을. 근데 유일하게 먹을 때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먹을 때. 보람이. 그러니까 늘 셋 중에 언니랑 동생이랑 저랑 늘 마지막까지 남는 게 저였어요. 되게 아프잖아. 제가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음식 먹는 거였어. 진짜 그 경험 정보에서 딱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많이 먹을수록 할머니가 예뻐해 주니까. 그래서 한참 푼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빠가 어릴 때는 아기 때는 막 안 먹으니까 먹으라고 막 이랬는데 조금 커서는 많이 먹는 거 싫어하셨어. 왜요? 멋쟁이 여자는 몸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너무 많이 먹는 거 싫어하셨어. 되게 멋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옷도 막 되게 그래서 오빠를 받으려면 살찌면 안 돼. 싫어했어. 그게 너무 신기해. 우리 아빠가 내 몸매 관리를 해줬다. 와. 뭐 먹게. 먹자. 이제 그만 먹지? 이렇게 나와. 내가 그리고 이제 그만 먹어. 그리고 내가 아빠 이게 다리가 휜 거 같아요. 내 다리가 약간 두려움이 세니까 약간 이렇게 안짱다리 약간 휘었었거든? 그래서 아빠가 여자 다리 휘면 안 되지? 밤에 자기 전에 자기 부르래. 부르면 그 잠옷 빠짐 이루다가 이렇게 묶어줬어. 딱 이렇게. 바르게. 너무 흥미. 지금의 해랑마 있기까지. 아버님께서. 근데 거의 아빠가 나가고 10분도 안 돼서. 10분도 안 돼서. 아우, 씨,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아빠는 아침 되면 또 깨우러 오니까 안 되겠어. 다시 이렇게 내가 묶어놓고. 대박이다. 아빠가 되게. 매니저셨네, 매니저.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이 많았어. 예쁘고. 연예인의 매니저. 연예인의 매니저? 또 연예인은 싫어했어. 아 그래요? 되게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렇게 살면 인생이 고통스럽다.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예쁜 거. 여자는 예쁘고 자기 가꾸고 막 이런 데서 즐거움을 찾아야 남자도 행복하고 여자도 행복하다 뭐 이런 주의? 엄마가 좀 싫어하니까 그걸 아빠가 그게 싫은 거야. 어머니는 5,000원짜리 파마하고 파마하고 엄마랑 관심도 없어. 옷은 막 아빠 늘어난 티셔츠. 너무 신기하다. 신기했어 아가? 네. 그럼 좋을 것 같아. 아버지나 챙겨주나. 우리에게 아빠를 안 그랬어? 네, 저희 아빠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다이어트 할 거야
이 말을 하잖아요. 그날 꼭 맛있는 걸 꼭 사. 다이어트를 결심한 날. 갑자기 초밥을 사고 피자를 사고. 그리고 엄마도 막 저는 이제 할머니 손에 더 많이 자랐으니까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통통해야 예쁘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가면 이제 제가 계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국, 계란에 대한 모든 요리 다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집에서는 양이 정해져 있고 애기가 셋이니까 늘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나 진짜 되게 많이 먹을 줄 알았어. 너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소떡, 소떡. 떡이 더 좋으세요? 소세지가 더 좋으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드시고. 아니, 이거를 떡, 반 나눠서. 오, 역시. 오. 이거 원래 동시에 먹어야 되거든요. 진짜 소세지랑, 응, 소세지랑. 그래서 소떡소떡이에요. 이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절 믿으세요. 우리랑 진짜 먹방하기 힘들죠? 동시에. 동시에 제가 그러면 먹방하는 아기들이 존경스럽네. 엄마의 대리인으로서 같이 먹겠습니다. 그럼 저도. 피나요. 먹방하는 사람들 진짜 어떻게 고개 3kg씩 먹어요? 왜 그래 진짜. 근데 나중에 맛을 알을까? 내가 보기에는 모를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배가 부르면 그다음부터 맛을 못 느끼겠던데. 그 사람들도 그래서 사랑받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사랑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먹구나. 그러네. 와, 사랑받기 위한 그 몸부림은 엄청 세네. 그렇지. 사랑받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사실은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날씬해지는 거. 그렇지? 근데 젊을 때는 나도 다이어트라는 걸 했어. 왜냐면 그 이유가 웃겨. 막 애들이 다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런 거 있잖아. 애들이 막 몸에 좋은 한약을 다 먹으면 나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뒤처지면 안 되고 뒤처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뭐 애들이 뭐 무슨 똑같이 유행하는 나이키 운동화 신으면 다 신어야 되잖아. 맞아. 다 다이어트 한다고 야 너 그거 먹어봤어? 뭐 이렇게 하는데 야채 뭐 효소 단식 뭐 막 이렇게 그래서 나도 해야 되겠다. 애들이 막 오이 다이어트 한다 그래서 나도 오이 오이만 먹어요? 오이 다이어트 우리 때는 많이 했어. 그래서 오이만 먹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나 내 동생들이 되게 아니 왜 그걸? 그러니까 뭐 특별히 막 아주 뚱뚱하고 이러지가 않은데 왜? 이러는데 친구들이 다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친구들이 하고 그 다음 날 그냥 따라야 돼. 오이만 먹었더니 어떻다 막 이런 얘기 하고 막 뭔가 이렇게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맞아, 처음으로 맞아. 다이어트를 했는데 정말 죽을 뻔했어. 그리고 처음 다이어트 할 때는 살이 얼마나 빠지는지 그러니까 몸이 아직 면역이 안 생겼으니까 쭉쭉 받아들이는 하는데도 쭉쭉쭉쭉 빠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한 번도 다이어트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약간 먹었던 애가 갑자기 안 먹고 오이만 한 개씩 먹으라. 막 살이 막 정말 하루에 2kg도 빠지잖아. 어머. 그러고 오이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래서 듣고 계시죠? 오이 다이어트. 아니 근데 애들이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야 나 어제 2kg 그러면 애들이 이래요. 나는 애들도 그렇게 다 빠진 줄 알았어. 애들만 그렇게 안 빠지더라고. 근데 나는 진짜 막 쫙 빠지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오이 다이어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가 봐.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아 그게 아니더라고. 사랑받는 게 뭐길래. 그러니까 왜 날씬한 몸매가 기준이 됐을까요?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가난한 시대에는 먹을 게 가난한 시대는 통통한 아직도 북한은 좀 통통한 여자가 인기래. 근데 좀 잘 사는 때는 거의 다 이렇게 통통하니까 이때는 마른 여자가 인기겠지. 그러네. 그렇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마른 거에 여자들이 엄청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통통한 여자들 좋아했었어. 부잣집 안 미스코리아들도 보면 약간 통통했지.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여자가 못 일어나요. 너무 뚱뚱해서. 많이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거긴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막 이래요. 막 말랐어. 여자들이 너무 뚱뚱해서 못 일어나는데 남자들이 다 밥해줘, 빨래해줘, 애들 그러니까 애고가 무서운 거야. 그 관념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뚱뚱한데 우리 눈에는 하나도 안 이쁜데 걔들 눈에 되게 이쁜 거잖아요. 진짜 환장하고 좋아요. 근데 그게 남자들이 그 나라 남자들은 그거 같더라고요.
여자한테 버림받을까봐 너무 그러니까 예쁘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살을 찌워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날씬하는 거 좋아하나 봐. 아니 근데 난 꼭 그렇다고 안 보거든. 그러네. 균형이 맞으면 이쁜 거 같아. 맞아. 그러니까 몸이 말랐어도 이게 균형이 무너진 몸 있지. 엄마도 말랐잖아요. 근데 완전 균형 있잖아. 모델처럼. 균형이 딱 있으면 이게 통통해도 균형 있는 몸이 예뻐. 맞아. 근데 보라면 또 예뻐. 균형이 없이 뭔가 이렇게 무너진 몸. 그러면 안 예쁘지. 그게 중요해. 균형이. 수행 전에 아주 불균형한 몸이었어. 그래. 하체가 유난히 두껍고. 저는 넌 두려움이 세서 그래. 아니 저도요. 살이 쪄서가 아니라 골고루 살이 이렇게 잘 붙는 거 때문에. 정원님이나 만유님 보면 귀엽지. 맞아, 맞아. 귀엽지. 포근하고 뭐 이렇게 안기고 싶은 할머니 같은 그치. 포근하고 또 귀엽잖아. 할머니들이 되게 통통한 몸에 할머니들 왜 의상을 귀여운 거. 그러니까 핑크색이나 아이보리 막 솜사탕한 색깔로 이렇게 입으면 귀엽잖아. 맞아요. 나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이제 배부른데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사랑받기 위해서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받기 위한 몸부림은 진짜 그게 다야. 에고가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한 그게 끊어지면 득도지. 그거지.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뭐 모든 게 문화 문명 발달이 그거잖아.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빌딩 질 때 누구는 20층 졌는데 그 다음에 바로 30층 나오는 게 내가 더 잘났어 이거잖아. 그리고 외국에 막 그 뭐지 백 몇 막 이런 층 있는 것도 다 그런 식으로 그렇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모델도 내가 보기에는 점점 마른 모델들이 나오는 게 너보다 내가 더 말랐거든 계속. 기네스북 막 이런 거. 그렇지. 서울 막 이기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각 분야에서 다 올림픽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서로 경쟁하는. 에고는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니까. 그런 거지.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유난히 빨개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뭔가 의학적으로 보면 무슨 어떤 몸에 어떤 성분이랑 술이 안 맞아서 막 거의 독소라고 하는데 그럼 그게 살기예요 그럼? 빨개지고. 마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취하고 빨개지고 하는 건 반응이 심한 거잖아. 그러니까 조상들이 술을 많이 마신 유전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크니까 올라오는 술 취한 술꾼이 크게 있어. 저희 조상님 술꾼이 별로 없었나 봐요. 이제 하늘 풀어서 이렇게 먹는 거는구만. 근데 조상들이 그렇게 많이 안 먹고 그게 별로 그랬으면 이게 덜 건드려지니까 술꾼이. 술꾼 마음에 있는 거지. 정아 언니네 집이 술꾼 집안. 완전 술꾼 집안인 거지. 자 이제 후식을 먹을 거예요. 지금. 후식 뭐예요? 또 아까 이제 식사 전에 후식 잠깐 아니, 드셨거든요. 그거 에피타이저로 드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렇게 달달한 거를 이 이야기가 너무 늦게 가져와서 내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야기 몸치우 했더니 너무 배고파서 아, 자 이게 뭐냐 꽈배기예요. 꽈배기 저 제과점에서 사 오다가 몸치우하고 오다가 사왔어요. 꽈배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하진 않아요. 지금 없으니까 사왔으니까 먹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 우리 보람이랑 비슷해요. 달걀. 아 맞네. 달걀으로 하는 모든 요리를 좋아해요. 심지어는 샌드위치도 달걀 샌드위치를 미친 듯이 좋아해서 그 서울 가면 서울 그 내가 묵는 그 호텔 앞쪽에 그 S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그 에그 샌드위치 달걀만 딱 넣는 거 되게 부드러워. 통통하게 그거 맛있더라고. 맛있지. 근데 그거 꼭 사서 먹어요. 한 끼는 그거 대용으로 먹을 정도로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뭐 달걀찜, 달걀 후라이, 뭐 삶은 달걀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원래 그게 막 미식가들은 달걀 안 먹는다며. 아 그래요? 그래요? 촌스럽다고 그러던데 나보고? 나 옛날에 어떤 미식가 그런 말을? 서울에 그 아주 미식가 사장님하고 사업할 때 그 사장님이 이학사 보기보다 어머머. 아주 촌스럽다고 하면서 달걀 요리는 인기 기준 아니에요. 쳐주지 않는다고. 할머니한테도 열등감이 느껴져서 그래. 그렇게 한 거죠. 달걀 좋아하고 김 좋아하고 그리고 보기보다 저 음식이 되게 토속적이야.
옥수수 좋아하고 감자 고구마 당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가미된 거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옛날에 혼자 서울에서 막 사업한다고 뛰어다니고 막 일할 때는 점심 메뉴 고구마 두 개, 아침 메뉴 쌀은 새겨서 두 개. 뭔가 간이라고는 소금찍어 먹는 그게 다. 그러니까 좀 이게 많이 이렇게 뭔가를 첨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약간 심히 걱정이 되는 게 요 이제 브이로그 나가면 상담동 앞에 계란들 계란 샌드위치 계란 각종 계란들 음식들과 이제 생모임 때마다 막 계란 다이어리 감자 막 이런.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도 나는 식대는 뭐 거의 안 들어가. 그렇지 삼각김밥 하나 먹으면 그냥 때우는 거고 달걀 샌드위치 하나 뭐 감자 고구마 하나. 근데 그게 몸이 편하잖아요, 그죠? 엄청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종류를 먹으면 몸이 부딪혀. 그럴 것 같아. 사실은 맞아. 일식 3찬이 좋은 거예요. 일식 3찬 아니면 일식 1찬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김만 해서 먹거나 달걀찜에서 그냥 비벼 먹거나. 심지어 그거를 일식 일식. 일일 일식도 난 많이 했었어요. 일일 일식 하는데 그냥 밥을 해서 그냥 간장에 비벼 먹고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남들은 영양 불균형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엄청 힘든데 그렇게 해갖고 100일씩 하고 있는 거야. 그 몸이 진짜 맑아졌어. 맑아지지. 정신이 아주 유리처럼 맑아지고. 우와. 그렇게도 했다가 주말 단식은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뭐 주스만 먹고 해독. 해독 식생활 또 하고 해독.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게 주로 즐거움으로 먹었다기보다 옛날에 내 몸을 상대해서 이게 얼마나 좀 탁기 제거를 하고 몸이 건강할까 많이 했어요. 먹는 걸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많이 했거든. 근데 그게 부작용도 있더라고. 그렇게 많이 막 먹는 거를 좀 등한시하고 하니까 나중에 어느 지경이 되냐면 야 밥을 먹었나 안 먹었네 이게 얘가 약간 잊어버려. 안 먹어도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그거 제일 중요하잖아. 인간의 그 그거였어. 근데 얘가 그걸 잊어버린다. 의식주인데. 응, 그걸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뭐나 안 먹었나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거의 거식 상태처럼 이렇게 밥을 안 먹다가 배고프면 또 한꺼번에 확 먹고. 그러니까 또 폭식이 되고.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적당한 식생활이 중요한데 그게 막 일하고 하니까 그게 안 돼가고. 그리고 음식에서 어떤 걸 좋아해서 이렇게 물으면 돈 딱히 없고 그냥 그러니까 막. 맛있는 걸 막 그리고 엄마가 미식가라 맛있는 걸 많이 해주시고 몸이 건강해서 이랬으면 내가 입이 고급이 됐을 텐데 오늘 아프셨어. 아프니까 뭐 음식을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어본 전력이 없고 이상한 게 그래도 이게 자매들 사이에서 보면 나는 별로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제일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근데 내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성수치가 강하잖아. 성수치. 예를 엄마가 혼전 임신했잖아. 근데 정말 엄마가 섹스한 걸 들키면 옛날에는 그 섹스한 거 들키면 여자는 정말 창녀 취급받았잖아. 사랑한 사람이라 그렇게 했는데 정말 온 세상에 창녀 취급받고 그래고선 나를 낳잖아. 그러니까 내가 엄청 성수치가 심해서 내가 그걸 알았어. 어렸을 때도 밥을 그렇게 안 먹었는데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못 먹게 한 거야. 왜냐면 이 먹는 거와 그 섹스를 독립시하는 무의식 애고가 있거든. 무의식도 애고가 있거든. 이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섹스하는 거랑 같이 먹어. 맞아요. 그래서 애정결핍 올랐을 때는 더 막 더 먹잖아. 예. 더 먹잖아. 그게 뭐냐면 약간 그 성적인 그거와 관계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성을 되게 수치 주는 게 강하니까 엄마가 막 섹스해갖고 그렇게 수치당해서 내가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밥을 진짜 안 먹었던 것 같아. 하루에 라면 한 개 끓여먹고 어떤 날 안 먹고 막 그러는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안 좋아했던 것 같아. 먹는 자체를.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되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해. 먹는 거 자체가. 수치해줬던 것 같아 내가 먹는 걸. 근데 그게 내가 무의식의 기반이 뭔지도 모르니까 어린애가 먹기 싫으니까 그냥 안 먹는 거지 뭐. 누가 어른이 얘기를 해줘야 되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꼬맹이한테도 네가 그렇게 안 먹는 거야? 네가 죽음이 너무 수치당할까봐 무섭기 때문이야. 죽을까봐 무섭기 때문이야. 그거 수치 줄 필요 없다. 괜찮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냥
생으로 굶고 먹는 거를 안 좋아했어요. 근데 먹는 거를 청소년기에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먹어줘야 돼. 그냥 안 좋아했으니까 커서도 습관이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된 거지. 어쩌다 폭식도 그냥 뭐라 맛있어서 먹기보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씩 폭식할 뿐이지 그런 즐거움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성수치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예. 근데 이제 공부 되고 나서는 이제 음식도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먹고 지금은 막 다양하게 우리 아기들 뭐 저기 휴가 가면 사주면 다 먹고 막 이러잖아. 지금은 변한 거지 많이. 근데 어떤 부분은 너무 막 폭식하고 먹는 거에 집착해가지고 그거 되게 포기하기 힘든 것보다는 또 어떤 부분이 좀 좋은 부분도 있다. 내가 안 땡기는 거니까.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 내 친구들 보면 되게 밝고 쾌활한 애기들 옛날에 그런 애기들 보면 내가 옛날에 부러웠었거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성격이 외향적인 것 같은데 밝고 막 이렇게 행복을 잘 느끼는 구조가 아니었어. 그 수치 때문에 성수치 때문에. 근데 친구들 중에 보면 밥을 잘 먹고 막 그런 애기들일수록 이렇게 밝고 이게 에너지 자체가 좋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아, 그거랑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보람하기도 좀 그런 게 그래. 있잖아. 잘 먹고. 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도 아 그것도 잘 먹는 것도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하지. 맛이 배고플 때 배고픔 잘 느끼고 맛있게 먹는 것도 그렇지? 근데 배고픔을 잘 못 느끼는 거야. 공부 되고 나서 오히려 배고픔을 좀 느끼지. 예전 밥 먹은 것도 까먹을 정도. 어, 그 정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상 식욕자지 그게. 되게 그 부분이. 그래 딱 중간으로 돌아왔네. 돌아왔는데 옛날에. 그런 부분이 친구들이 나랑 이제 먹는 거 먹기 싫어했었어. 별로 안 좋아할 거. 아, 재미나 흥이 먹는 거에 흥이 나야 내가. 아, 넌 됐어, 넌 먹지 않으면 먹어봐. 뭐, 넌 빠져, 막 이런. 약간 이런 거 노래방 가가지고 신나게 노래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근데 또 사실은 배고플 때는 또 먹을 것 같아. 근데 엄청 시키잖아. 그렇고선 아까도 그랬어. 이거 다 먹을 것 같아, 내가. 우리가 라면까지 사람만 쫓아다닌대. 왜? 혜란엄마 아직 나고 먹는 거지. 혜란엄마가 남긴 거 다 먹은. 근데 만약에 나는 지금 이제 혼자 살면 음식 그렇게 먹을 것 같아. 점심에는 달걀 두 개 삶아먹고 저녁에 고구마 두 개 먹고 이런 식으로. 너무 간편하고 맛도 있고 편리하고 건강에도 좋고. 근데 달걀 얘기하니까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닭도 많이 키웠으니까 꼭 그 닭이 아침에 낳은 그걸로 하면 진짜 맛있어. 아니 시골에 외갓집에 가면 그게 저희 또 키워 먹었어요. 그래 그거 엄청 뜨정딱이다. 옛날에 거기 땅꾼 아들이 있었는데 땅꾼 아들 알죠? 땅꾼 아들 그나마 촉가랑 그 아기가 맨날 닭 처음 난 그 알 따뜻한 거 있지 그거 맨날 훔쳐다 놔줬는데 와 그럼 바로 깨졌어요? 이렇게 깨서 걔가 깨줘 알바 이렇게 하고 어? 네. 아니 근데 진짜 자꾸 땅꾼 아저씨 느끼시죠? 수배합니다. 아 지금 나는 자연인이라 가졌을 수도 있고 어디서 찍히고 계실 수도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가서 뱀 잡는 이거 보시면 꼭 여기 여기 경남 뭐, 하동군 청하면 고운동길 23-8 니는 뭐하니 지금? 먹방하다 말고 뭐하니? 원래 뭐하니? 너무 로맨틱한 땅꾼 아저씨. 야, 어떻게 변하셨을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늙어갔을지 너무 안 궁금해. 안 보기를 원해. 보면 실망하더라고. 옛날에도 초등학교 때 왜 되게 이제 반장도 하고 되게 똑똑하고 막 그런 남자애가 있었어. 나 대학 들어갔는데 걔가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오고 걔도 그래서 동창회 때 만난다고. 정말 다 실망했잖아 모든 여자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애들은 또 커서 그러니까 항상 추억으로 남겨 그냥. 저 사람도 추억으로 남겨야지 찾아보지 그러면 폭망하는 거야. 실망하게 돼 있어. 찾지 말까요? 그럼 찾으면 안 돼. 오지 마세요. 어디서 살겠지? 오지 마세요 그냥 잘 보세요. 헤라 TV 잘 보세요. 배는 너무 잡아드시고 누군지도 모를 것이다. 이름 많아. 자기도 모를 수도 있어. 왜냐? 그렇지. 나도 그 아기 봐도 모르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진짜. 엄마가 근데 수현자 아니야 지금? 뭘? 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딱 파동으로 만났는데 딱 만약에 알아봤어.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 만나면 그치? 내가 나는 알아볼 수 있겠지. 파동으로. 근데 하여튼 어쨌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 그 당시에 막 까만 것만 기억나. 까만 것만 기억나. 이게 달걀만 기억나. 언니 까만 얼굴 새까맣게 타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지. 잘 사실 거예요. 잘 사실 거예요. 그렇지. 그 정도 생명력이 생존력이 강해. 이제 다 먹었어 우리 애기들? 네, 전 끝! 끝이야? 뭘로 마무리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 아기들이 나한테 뭐 묻는다고 하지 않았어? 이미 나와버렸어. 네, 중간에서 먹으면 저 나와버렸어요. 자, 이렇게 잘 먹었으니까 이제 자야죠. 먹고 이제 씻고 잠자리 들어야 되겠죠? 네. 또 저기 맥주를 한 잔 했더니 알딸딸 합니다. 술을 너무 안 먹다 먹어서. 그러면은 마무리 해주세요. 아, 마무리를 근데 이게 음식이 니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비유 마치 뿅 이렇게 속여? 자 여러분 저희 셋이 먹느라고 먹었습니다. 지금 이게 먹었는데 치킨도 남고 이게 밑에 하이에나처럼 기다리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배려를 해서 그럼요. 사랑, 사랑으로 배려 해서 내 앞 남겼으니까 그 애기들을 갖다 주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셨는지요? 저희랑 같이 잘 먹었으니까. 자 저희는 물러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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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저기다 저기.